울진군은 18일 한국농어촌공사 영덕 울진지사로부터 지정기탁금 5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번 한국농어촌공사 영덕 울진지사로부터 기부받은 기탁금은 지역의 저소득층 3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최용기 지사장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경제적 교류가 줄어들어 유난히 추운 겨울을 겪었을 지역민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지역 사랑을 보여주어 감사하다며 따뜻한 봄을 전하듯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마음이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울진 방송 단신입니다. Ulgin Media Network Channel.